자, 안녕하세요. 차판 최부장입니다. 지금 사직 오토랜드에 와 있습니다. 온 이유가 저희 네이버 카페 회원님께서 이번에 아반떼 MD 디젤 차량을 구입하시는데요. 마음에 드는 차량이 한 대 있어가지고 그 차량 점검하러 와 있습니다. 차량을 출차해서 실내외 상태랑 그 다음에 사고 유무, 하차 확인 이런 뭐 전반적인 상태 점검을 좀 하고 나서 손님에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또 구매 대행은 부산 안에서 좀 저렴합니다. 22,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구매 대행 의뢰를 해주시고 깔끔하고 뭐 정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차량 성능을 좀 점검해 드릴게요. 네? 될까요? 뭐 상태나 이런 거 간단히 보시고 녹음도 되는데 얼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요 밑에만 찍을 거예요. 손님한테는 보여드릴 겁니다. 아, 예. 손님 못 오셔가지고 차량 보니까 디젤이지. 예예, 디젤입니다. 2014년인가 5년에 3만 킬로 아반떼. 승용 디젤. 예. 얘는 ER밸브 장착이 돼 있고 차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아니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찍을 거지. 예예. 설명해 주십시오. 라인의 상태 어떤 거예요? 괜찮다고. 아, 예예. 성향 한번 시켰거든요. 아. 예. 예, 맞네요. 신경 써야 돼. 타이어는 마모가 좀 돼 있네요. 타이어 오래됐잖아요. 예, 예. 하고 예, 시켰으니까 신경 써주라고. 알겠습니다. 예, 요 뒤에 타이어는 두 개는 신경 써야 되고요. 예, 뒤타이어 상태는 교환이 필요하고. 앞타이어는 교환. 앞타이어는 교환. 몇 프로 정도 남았다 보면 됩니까? 뒤에 타이어는 원장님 교환. 아, 앞타이어는요? 아예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되고. 하체는 깨끗하고 승용 디젤이고. 예. 킬수 얼마예요? 33,000km 정도 됐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 차가 출고돼갖고 한 게 하나도 없대. 아, 정오풍 교환에 특별한 건 없네요. 네, 이 차가 태어나갖고 한 게 엔진오일하고. 예. 그 다음에 에어컨 향균 필터. 예. 그 정도에는 손댄 게 없고 간단한 소모품만 해주시면 돼. 아. 그리고 우리가 타이어 교환 주기를 3-4만 승용차는 약한 거는 3-4만 물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주요 타이어 두 개만 신경 쓰고 새 거를 저기 앞으로 두 꽂고 야를 뒤로 돌리고. 나머지는 이 차는 뭐 사고 난도 됐고 깨끗하고. 그게 뭐 누유나 부식 전혀 없고요. 전혀 없지. 아. 자, 안녕하세요. 차파는 최부장입니다. 지금 구매 대행 의뢰한 아반떼 MD 디젤 모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2014년에 등록된 차량이고 33,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등급은 모던 등급이고요. 안에 나중에 실내 옵션을 보면서 모던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외관 상태를 조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색 현상이 나는 부분 없고요. 문콕이나 뭐 이런 상태도 괜찮습니다. 깃털이네요. 자, 이거는 뒷부분인데요. 뒷부분 트렁크나 뒷범퍼도 괜찮고요. 뒤에 머플러 위에 플라스틱 부분에 흰색 이물이 좀 끼어 있어요. 이거는 끄으니까 지워지네요. 세차를 한번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수석 쪽도 지금 문콕이나 이색이나 수리해야 될 부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보면서 옵션 설명이랑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시동부터 걸어볼까요? 패드를 넣어주세요. 자, 주행거리 33,737km 주행했고요. 보이는 옵션부터 우선 설명드릴게요. 센터페시아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순정은 이렇게 한글로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 버튼 시동 스타트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프로토 에어컨 되어 있는데요. 운전석 조수석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이네요. 밑에 열선 시트 양쪽으로 2단 조절 되어 있고요. 오토 라이트 장착되어 있고, 전동 접이 미러랑, 네, 전동 조절 미러, 그 다음에, 네,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 되어 있네요. 옆에 버튼은 액티브 에코는 연비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열선 핸들 되어 있고, 조명 밝기 조절 장치 되어 있고요. 이 ISG인데요. 오토 스탑 앤 고. 그러니까 차가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지고 출발하면은 시동이 켜지는 버튼인데요. 이게 배터리가 70% 이상 완충이 됐을 때, 70% 이상 충전이 됐을 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역시 연비 운전과 관련된 옵션이네요. 마지막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되어 있고요. 운전석 스티어링 휠에는 핸들 리모컨 돼 있고,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정속 주행 장치 돼 있고요. 위쪽에는 하이패스 시스템 돼 있고, ECM 룸미러 내장 하이패스 돼 있고, 블랙박스는, 네, 블랙박스가 투 채널로 장착돼 있습니다. 마감재나 내장재 상태를 보면요, 크게 뭐 까지거나 플라스틱이 해지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가죽 시트 상태도 괜찮아요. 33,000km 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상태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전면에 루마 썬팅. 자, 그럼 뒷좌석 가서 뒷좌석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자, 뒷좌석에 왔습니다. 뒷좌석도 가죽 시트 상태가 괜찮네요. 뒷좌석은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사용감도 없고, 앞에 플라스틱 커버 부분도 깨끗하고요. 위에 천장 부분도 뭐 오염이나 그런 건 특별히 안 보이네요. 자, 뒷좌석에서 앞좌석을 봤을 때 모습이네요. 자, 이 차량은 버튼 시동 스타트와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 모던 등급인데요. 디젤인데 소리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도 그렇게 없고요. 특유의 달달달달 거리는 엔진음도 조금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차 상태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실내 외 옵션 상태 확인 마치고요. 다음 영상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아반떼 MD 사고유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본네트 스티커 잘 붙여져 있고요. 실리콘 자기꺼고 볼트 풀었던 자국도 없고요. 횡단을 하나 풀었네요. 나중에 횡단 볼트는 한번 확인해 보고요. 횡단 안쪽에 풀었던 운전석 인사이드 패널이나 휠하우스, 그 다음에, 네, 사이드 멤버도 자기 거네요. 자, 조수석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조수석 쪽에는 볼트 풀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볼트가 안 풀려져 있다는 거는 휠하우스나 인사이드 패널, 이쪽 안쪽까지 사이드 멤버도 다 자기 거라는 뜻이죠. 자, 운전석 앞 핸더 교환입니다. 다음은 도어 쪽. 네, 앞쪽 도어 자기 거고요. 자, 뒤쪽도 자기 거네요.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 실리콘도 잘 발라져 있습니다.
다음 트렁크랑 디텐더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볼트에도 자기 거고, 네, 트렁크 실리콘 다 발라져 있고요. 운전석 디텐더도 스판 용접이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조수석 디텐더도 마찬가지고요. 자, 인사이드 패널, 저 뒤쪽에. 자, 아까 사고 유무 봤을 때 트렁크까지는 확인했는데요. 이제 트렁크 안쪽에 트렁크 타이어 플로어, 트렁크 플로어죠. 스판 용접 자국도 다 살아 있고, 안쪽에 리어 패널, 실링 자국도 깔끔합니다. 자, 디텐더는 사고가 없고요. 다음 조수석 뒷문짝도 네, 실링 처리 잘 돼 있고요. 디텐더는 교환이 없지만 그래도 스판 용접 자국은 보여드리고요. 자, 밑에 쪽까지. 자, 스판 용접 자국이 다 살아 있죠. 이렇게 쭉.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앞쪽 도어구요. 끝처리 깔끔하게 실리콘 처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반떼 MD, 도뉴 아반떼 MD DJ 차량의 사고 유무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휀다 하나 단순 교환이라서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매대행 의뢰했던 아반떼 MD의 상태를 다 확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고요. 우선 주행 거리 짧은 차량에 뭐 따로 확인할 건 많이 없었습니다. 뭐 소모품은 충분히 다 좋았고, 전차주가 아반떼 MD의 합성률을 주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33,000인데 4만 킬로 정도의 엔진오일 교환하시면 된다고 전차주가 얘기했고요. 사고 유무는 앞쪽 휀다 하나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뭐 외판 부위 단순 탈부착으로 무사고 판정 받았을 겁니다. 실내 상태도 깔끔하고, 금액은 1,150만원에서 조금 내고를 해드렸는데요. 2014년에 3만 킬로 주행한 차량, 괜찮은 아반떼 MD DJ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님이 10만 킬로짜리 900만원 중반대 차량하고 비교를 잠깐 했는데요. 어저께 해당 차량을 시운전 했을 때도 나름 나쁘지 않았던 느낌을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옵션이 좀 더 좋고 주행거리가 좀 더 짧은, 아마 색상도 다크그레이 색상이라서 이게 더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버튼 시동하고 뭐 순정 내비게이션,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뭐 이런 옵션이 좋은 차량을 손님이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매대행 의뢰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오셔가지고 차를 확인한 것처럼 제가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는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오셔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 이런 실내의 상태는 사진으로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이런 실내에 느낀 냄새 같은 것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분이 운전했고요. 차에 에어컨을 틀었을 때 쿰쿰한 냄새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겨울 냄새, 뭐 특별한 방향제 냄새도 안 나는 차량 같아요. 자, 이제 시운전도 거의 다 마쳤는데요. 특별하게 뭐 소음이 올라온다거나 정차 중에 엔진이 많이 떨린다거나 변속이 지연되거나 뭐 미션 쪽에 이상이 있는 거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 원하셨던 아반떼 DJ 차량 중에는 부산 지역에서 제일 괜찮은 차량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 차량 확인하신 후에 또 구입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궁금한 중고차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구매 대행 의뢰를 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차 있는 곳에 달려가서 차 확인하고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차파는 제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